지금 보시는 진영 7시 진영의 변현우 선수. 네, 변현우 선수의 배틀러 아이디는 스피크나우입니다. 아, 저 아이디에 많이 당했죠. 네, 아, 양준희 선수가 아, 올해 시즌 1까지는 스타크래프트2로 했는데 네, 올리모리그에서 이상한 아이디로 자꾸 와가지고 야, 이 이상한 아이디에 지니까 자꾸 숙불 선수들이 형 왜 자꾸 이상한 선수한테 자꾸 알고 보니까 변현우 선수였던 그 아이디. 아, 오늘 변현우 선수가 이시정 선수의 생일이라고 하네요. 알 바 없거든요. 전혀 알 바 없죠. 알 바 아니거든요. 네, 이시정 선수 That explained cake. 그래서 스테파노 선수가 그래서 케이크가 여기 있는구나 라고 하네요. 해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테파노 선수는 선부하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러쉬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산란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있습니다. 지금 변현우 선수도 가스를 먼저 지었어요. 이게 요즘 추세인가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모르는 아, 프로게이머 빌드 홀더죠. 아이, 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다 챙겨봤는데 이런 식으로 경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죠. 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아까랑 살짝 구미호 선수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네, 구미호 선수랑 같은 빌드죠. 네, 공격제 선수랑 그냥 빌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빌드 오더라고 계속 말하는 게 영어권에서는 빌드 오더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빌드 오더라고 말하니까 계속 꼬이네요. 딴이라고 썼습니다. 오, 가스라... 어, 잠시만요. 지금 스테파노 선수가 가스를 가져가지 않고 3회 처리를 지었습니다. 어, 이 뭐죠? 역시. 와, 아, 역시 스테파노. 아, 경기가. 경기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 특이해요. 그리고 어, 이번에는 고병재 선수와 달리 어, 무난하게 반응로를 달아주고 있고요. 선, 어, 첫 사신이 아니, 아까도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어? 아까도 반응로 달았던 것 같은데? 아, 고병재 선수는 아, 사신을 한 마리 더 뽑고 반응로를 달았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님 말로. 투염차시 계속 찍으면서. 아, 생각해보니까 반응로 달고 뛰어서 사진을 뽑았네요. 그죠? 아, 이제 너무하네. 그런 것까지 찍어내지. 아,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고쳐주려고. 네, 지금 사신이 견제를 잘 못했고요. 왜냐면은 선 살라못을 갔기 때문에. 그니까 선 부하장 이후 살라못으로 갔기 때문에 저글링이랑 여왕이 제시간에 나오죠. 어, 지금 세 번째 멀티 확인했나요? 네, 확인했죠. 세 번째 어? 멀티 확인했고요. 지금 여왕이랑 아, 신랑이를 버려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변현우 선수도 3컴을 짓지 않고 세 번째 사령부를 짓지 않고 화염차와 우주공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그렇죠. 화염차 2만.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는 됐어요. 두 개의 어. 가스를 더 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첫 가스거든요. 네, 이게 첫 가스예요. 이거 되게 어, 올드한 빌드죠. 아, 되게 위험해 보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런 식의 어, 미네랄 위주의 여왕 저글링의 플레이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 스테파노 선수가 다시 이 빌드를 쓴 이유가 아무래도 여왕의 사거리가 버프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왕의 사거리로 해방선이나 의료선 견제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근데 지금 해병 3기? 3기 태워가는 건가요? 네, 해병 3기 들어가 있고 이거 되게 클래식한 어, 기갑병 우려선 해방선 어택인 것 같네요. 제가 이 빌드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 빌드를 변현우 선수한테 배웠어요. 근데 어... 변현우 선수가 공유 초기에 많이 하다가 이제 모든 선수들이 바퀴를 빨리 뽑는 이렇게 너치오 선수가 고병재 선수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니까 다시 안 했거든요. 이거 지금 여왕 6기인데 어, 위험해 보입니다. 아, 봅시다. 아, 근데 어, 생각보다 여왕이 아, 여왕이 지금 네. 이게 옛날보다 아. 약한 게 아니, 지금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서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 여왕이 지금 8기 아, 7기 네. 7기 그러니까 본진에 있던 여왕도 아. 다 빼서 이러면은 어서와 수준이거든요. 네, 이러면은 어, 변현우 선수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게 이 해방선도 네, 지금 해방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많이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드론을 빨리 빼주고 어, 여왕 세 마리 정도만 빼면은 어, 어 지금 아, 지금 1킬도 못하고 아, 좋죠. 스테파노 선수 지금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지금 알까기 아, 여기서 딱 3마리 정도만 보낸 거 아, 보냈다가 다시 왔네요. 아, 여기 한 마리만 보냈네요. 한 마리만 보내도 해방선 신경 안 쓰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근데도 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거든요. 지금 해방선 살아있고
네, 그거 그것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변현우 선수의 세 번째 사령부가 되게 느리고 이제 네, 방금 이제 지었거든요. 네, 이제 올리고 있는데 아 지금 아까 기갑병 찌르기가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명왕은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아, 저그의 아, 이거, 이거. 아 역시 퀸 역시 여왕. 아 방금 괜히 왕이 아니거든요. 아 살짝 변현우 선수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 예, 변현우 선수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스테파노의 선수의 업그레이드 1,2렙이 벌써 다 끝나갑니다. 벌써 아 이제 공항경고소 올라가고 있거든요. 변현우 선수는 아 스테파노 선수가 원래는 배를 굉장히 잘 불리는 선수였거든요. 스테파노 선수의 전성기 때. 근데 지금 되게 맞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가스도 안 타고 그 세 번째 부하장을 빨리 지은 게 이거 지금 위치도 굉장히 좋아요. 미리 아 지금 스테파노 선수가 준비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은 변현우 선수의 스타일을 알고 있는지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스트림을 많이 챙겨보나요 이 정도면. 아 그리고 이 기갑병은 드론에 가지도 못해요. 이거 되게 답답하겠는데요 변현우 선수. 아 정말 잘합니다 현재까지. 거의 뭐 이 정도면 지금 여왕 네, 신경 써줘야죠. 그리고 이제 변현우 선수는 1,2럽을 찍어줬고요. 근데 스테파노 선수가 살짝 아쉬운 게 지금 돈도 굉장히 미네랄이랑 과세 많이 남고 있는데 네. 트레이드나 이런 쪽에 신경을 네, 이제 썼네요. 네, 스테파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전업 프로게이머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너치오 선수와의 경기도 그랬지만 매크로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실수가 보이지만 근데도 예, 움직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판단력이나 움직임, 경기를 잃는 흐름 이런 게 엄청 좋네요 지금. 역시 클래스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저글링이 기갑병에 싸워주는 모습 별로 좋지 않고요. 아무리 예, 아무리 1,2럽 저글링이라지만 상성이란 게 있죠. 네. 변현우 선수 변현우 선수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직결제 지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 흘린 거거든요. 네. 이거 없는 병력이거든요. 빨리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레손 두 마리를 드디어 날리고 있고요. 변현우 선수의 1,2럽이 마치고 이제 2,2럽을 찍을 때쯤 저그의 업그레이드가 2,2럽이 완성이 돼갑니다. 그리고 지금 본진에 아직도 병력이 놀고 있거든요. 아 드디어 봤죠? 이제 봤어요. 그리고 아직 세 번째 멀티에 SCV가 붙지 않았습니다. 이제 붙었네요. 활성화가 늦어요. 아 아직 방업도 안 돼 있어서 지금 스테파노 선수 병력을 많이 지금 이거는 결국엔 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맹독충은 이건 좀 아쉬운 플레이였습니다. 이제 맹독충 굴러가죠. 별로 못 잡죠? 그래도 한 마리 잡았었고요. 한 마리. 지금 아직 기갑병이 살아있는데 이 기갑병으로 한 개 없어요. 한 개 그래도 뭐 살아있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 저글링이 대기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빈집터리를 가려는 속셈인 것 같아 보이죠? 맵이 스테파노의 점막 간격 보십시오. 안 해본 맵이라 그런지 되게 헷갈리네요 저는. 이쪽 보급구로 막아주는 것 같고요. 네. 스테파노의 점막 간격이 진짜 로봇 같습니다. 굉장히 잘 피네요. 굉장히 잘 피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위로도 좀 해줬을 텐데 스테파노 선수 블락도 빨라요. 이거 약간 이병렬 선수가 보인 다수의 퀸, 저글링, 맹독충 지금 조합인데요. 업그레이드가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전투 방패 조합 방패가 업그레이드가 완료돼도 문제인 게 업그레이드가 너무 달려요. 예, 2업이 완료됐거든요. 이게 절대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완료는 됐는데 이거 변현우 선수 이거 싸워야 되긴 하는데 이거 절대로 못 이기거든요. 업그레이드 차이가 너무 납니다. 변현우 선수 이거 이게 뭐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커뮤니티 반응이 맞는데요. 이게 한국 저그가 못해서 한국 테라는 못 이기는 거다. 아니 그 발언 자체를 한국 저그 프로들이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금 오늘 그 한국의 탑티어 테란들이 이런 식으로 두 명의 저그에게 압살을 당하면 이게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마이크로 컨트롤이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렉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스테파노 선수가 유럽에서 하고 있고 변현우 선수가 한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서버가 북미 서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한국 서버에서 북미 서버 하는 것보다 유럽 서버에서 북미 서버 하는 게 렉이 조금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스테파노 선수가 조금은 더 좋은데 그거는 그렇게 스테파노 선수가 유리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근데 나름 그 처음에 빌드를 먼저 먹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일단. 네, 일단 아 변현현 선수와 고병재 선수의 페인이 거의 비슷한 게 초반에 화염차와 해방선에 힘을 많이 줬는데 네, 아무 피해를 못 줬으니까. 네, 두 선수도 아무 피해를 못 주니까 이런 식으로 매크로 부분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나름 지금 잘 따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은 지금 또 3-4업까지 눌려있는 상황이라 3-4업에 이제 울트라 리스크 K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그분이 오고 계시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은 변현현 선수는 어떤 식으로든 네 번째 멀티에 행성 요새를 박아서 좋은 포지션과 함께 스테파노 선수의 약간 방심을 유도하고 막아낸 후에 3-3업과 유령으로 이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하, 지금 업그레이드도 살짝 신경을 못 써줘서 방어력 업그레이드랑 지금 안 맞거든요 타이밍이. 네. 서로 어차피 변현룡 선수는 공격 갈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부터 공격을 가면은 그냥 게임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럼 막다 먹다 이제 울트라 리스크가 뜨는데 네, 울트라 리스크가 뜨더라도 해방선과 함께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 이제 후반을 도모하는 네. 밖에 지금은 공격을 가면은 이 점막 보십시오. 스테파노 선수의 간격, 이거 알파고 아닙니까? 알파고? 이게 뭐죠? 아 이거 엄청난 간격인데요? 딱 그 최대 지점에 갔을 때 아 이거 아 이게 꼼꼼하게 저걸링도 돌려주는 모습. 네, 의뢰선 한기로는 아 뭘 아무도 이게 뭐죠? 점막을 제거해주는 모습이지만 이러다가 변현우 선수가 병력을 잃게 되면은 울트라가 나와있는 3-3업이 아니죠. 이제 풀업입니다. 풀업 울트라 리스크 스틴질. 풀업입니다. 스틴질도 완료돼요. 아 이거 지금 그리고 세 번째 멀티에서 지금 건설로 계속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뭐죠? 스테파노 선수 이게 한국 다시 와야겠는데요?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아 지금 아 이게 이제 키틴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곧 아 이거 변현명 선수 아 안 죽어요. 아 이거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무조건 울트라 한 개 있었거든요? 한 개 있어. 아 세 마리 더 나오죠. 아 뭐 이렇게 다르네요. 네, 지금 변현우 선수의 해방선 뽑는 판단은 되게 좋습니다. 근데 변현우 선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병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스테파노 선수가 타이밍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도 이 병력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네. 스테파노 선수의 살짝 아쉬운 게 지금 거의 전체 병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력이 네. 따로따로 이제 별동 부대가 없습니다. 이걸 아, 잘 네. 아까까지는 별동 부대를 잘 운영했는데 지금 네. 별동 부대가 하나도 없네요. 지금 뭔가 이제 전체 병력끼리 움직이는 느낌인데 그리고 스테파노 선수의 하나의 흠이라면 스파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선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것만 잘 이용해주면 그래도. 하지만 아, 스테파노 네, 선수 아 지금 업그레이드 완료됐는데 지금 아 많이 부족해요 지금. 아 업그레이드가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만약에 스테파노 선수가 아야 그냥 너 네 번째 베이스 다섯 번째 베이스 부셔라 나 지금 그냥 너 공격 갈게 이렇게 하면은 못 막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갑니다.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 근데? 스테파노 선수? 이거는? 어? 지금 좋아? 지금 어? 왜 이렇게 병력을 따로따로 올리죠? 대다수의 병력이 네 번째 멀티를 변현우 선수가 부셔줬어요. 어? 그 때문에 살짝 지금 스테파노 선수가 말린 것 같아요. 지금 컨트롤이 이거 아 이거 너무 심하게 버렸는데요? 지금 두 번째 의료선 지금 두 개의 의료선이 아 변현우 선수도 저쪽에 컨트롤하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만약에 저 병력까지 살렸으면은 변현우 선수가 이제 기회를 더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따라가고 있고 지금 이번 네 번째 멀티도 파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 근데 맞나? 지금 이제 변현우 선수가 저 별동 부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테파노 선수는 이제 병력을 놔둘 필요가 없어요. 공격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못했고 근데 이건 좋네요. 울트라리스크랑 지금 저 병력들은 갇혀 있거든요. 지금 저 해방선을 잡을 유닛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파이어가 없습니다. 왜 스파이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면은 괴멸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 너무 이런 식으로 변현우 선수한테 기회가 갈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한 방 아니 이거 판은 잘 그렸는데 아 근데 울트라 리스크가 여섯 마리가 다시 찍힙니다. 아니, 근데 의미가 없어요. 타락기 한 개 찍혔거든요. 아 스파이어가 있었네요. 언제 지었죠? 있긴 있는데 아직 건데 건설로 오지 생각보다 많이 잡혔네요. 지금 변현우 선수의 마지막 타임입니다. 지금 이제 일꾼을 22마리가 잡혔고 이제 3-3업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여기서 후반을 도모한답시고 커맨드를 더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거에게 더 시간을 내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진 그 아 근데 카메라가... 퀸이 너무 많아요. 퀸이 아 이거는 다 해방선이 지금 퀸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아 근데 우려선에 만화가 만화도 있는데요. 잠시 숨을 고르고 네, 좀 정신 차리면서 스테파노 선수 여기만 피해주면 아직 모르거든요? 일단 스테파노 선수는 예 드론을 살리고 여기를 버려야 돼요. 네, 업그레이드도 완료됐고 지금 네 번째 멀티도 안 쳤기 때문에 여기만 깨고 좀 천천히 지금 아까 스테파노 선수가 일꾼을 많이 취했지만 병력을 다 이런 부분 자,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타락기가 많이 없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전막도 다 제거해주고 이제 시야를 딱 차단해서 이제 네 번째 멀티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솔직히 아까 이 해처리를 버리고 공격을 갔을 때 차라리 네. 왜 그러죠? 아 지금 드론이 아 일벌레가 너무 많아요 저쪽에. 39개가 있네요. 네 이럴 곳이 없습니다. 이럴 곳이. 네 아까 그 부분에서 공격을 가지 않고 그냥 타락기까지 기다린 다음 우려선을 정리하고 갔으면은 훨씬 좋은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요. 네 너무 급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병력 조합이 안 좋았어요. 아 변현우 선수 여기 지게를 살려야 되거든요. 변현우 선수 예 그냥 쉽게 막을 것 같고요 여기는. 그리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제. 예 지금 다시 자리를 잡는 모습. 지금 여왕 좀 끊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여왕은 별로 지금 의미가 없고 여왕이 지금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자리를 울트라 리스크를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유럽 저그들한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끊을 수 있으면 끊어주는 판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멀티만 잘 활성화시키고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지금 타락기가 올라가는데 터렛이 막 지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부시객 그리고 군사. 마린까지 있어요. 원 울트라 리스크. 이건 뭐죠? 울트라 리스크 한기 신의 환수. 아 저기 옆에 지어놨던 보급구가 아 지금 이걸 살려야 돼요. 무조건 커맨드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아 이거 근데 스테파노 선수가 아 무리예요. 이건 무리한 거예요. 네 이거 엄청 무리했죠. 만약에 깼으면은 그나마 나았는데 지금 아 해방선이 너프가 됐지만 아프거든요 맞으면. 아 타락기를 다 이르면 안 되거든요 스테파노 선수도. 아 11개가 다시 지키고요. 근데 이거 2번 이름으로써 자원이 많이 소모했거든요. 아 확실히 안 죽네요. 확실히 안 죽어요. 지금 방어력 업그레이드만 해주고 있고 또 아 이 위도우 마인이 20킬을 했어요 저글링을. 아 갈무리가 많이 안 좋네요 스테파노 선수. 아 지금 이 맵이 게티스 버그 맵 자체가 이 젤라가 타워를 취하면은 나머지 그 공격할 루트가 많이 차단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쪽에 보급구 깨진 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또 빈집 당하거든요. 빨리 다시 지워줘야 됩니다. 네 만약에 스테파노 선수가 지금 아직도 진정을 하고 더 게임을 지금 공격 가죠? 아 지금 근데 점막 위에요. 점막 위에 지금 아 지금 살짝 지상군이 해병이 많아야 돼요 지금? 해병이 많죠. 지금 울트라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살짝 울트라가 두 마리밖에 여왕 사기 여왕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변현우 선수 그 와중에 컨트롤을 잘 해내서 방금 교전으로 지금 이거 못 깨면 야 이거 못 깨면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많이 위험해요 지금. 12시도 1시 지역 부화장 지워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왕이 타락기까지 힐해주는 모습. 울트라 리스크 다 잘렸어요. 방금 무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 변현우 선수 인구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저그 인구수가 다 일꾼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금 양준씨 해설이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스테파노 일꾼이 75기예요. 네 지금 일꾼이 많을 거예요 아마. 네, 지금 병력이 너무 없어서 변현우 선수가 불리한 게 아니었어요. 우와 여기서 만약 이 베이스까지 잃어버리고 변현우 선수가 이 병력을 잃지 않으면 이거까지 깨면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네 번째 저쪽 멀티도 미네랄이 없을 거거든요. 스테파노 선수 거기서 제가 말한 대로 했으면 안 됐는데 광물 지금 50기 붙어 있어요. 와 거기서 만약에 그냥 한 번 더 참고 타락기를 모아서 갔으면은 훨씬 나은 경기가 됐는데 그쪽에는 저글링 울트라만 돌려주고 정말 아쉽게 됐네요. 잘하다가 지금 몇 번을 실수한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지금 일꾼만 많고 스테파노 선수는 이럴 곳이 없어요. 아니 저그가 03업 방 7업이 먼저 됐는데
경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죠?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어 잠시만요 지금 변현로 선수의 먹어도 지금 나오는 병력이 더 많아가지고 지금 저그는 일할 곳이 없거든요? 이게 병력이 다예요. 어 지금 보면은 변현로 선수의 유닛이 울트라가 두 마리가 더 시키네. 어? 의료선이 두 마리고요. 의료선 만화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3 울트라 리스크를 아무리 울트라 리스크가 사기라도 이거는 못 이기네요. 아 근데 지금 더 지켰거든요 울트라. 아 근데 이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스테파노 선수 이 귀중한 울트라를 아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각기 킵하다가 하면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아 되게 세네요. 어, 왜 이렇게 세? 아 다 모아서 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왜 이렇게 세 이거. 지금 변형료 선수의 생산 탭을 보면은 자원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유닛이 별로 안 찍혀요. 네 지금 의료선도 없어서 지금 다 빨간색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 이 변형료에서 위험해요? 어 그리고 지금 스테파노 선수의 유일한 강점 드론이 60개예요. 아니 지금 60개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 지금 공격 들어오다 먹히는데요. 지금 다 빨피예요. 근데 지금 변현수가 이거 딱 빼줘야 돼요. 예, 지금 빼주고 한번 손 고르고 의료선을 뽑아야 됩니다. 의료선. 아 의료선을 뽑아야 되는데 계속 해방선을 찍고 있죠? 아 게임 되게 재밌네요. 어 이거 스테파노 선수가 엄청 유리했지만 변현수 선수의 호수비? 변현수가 제가 보기엔 지금 이쪽 멀티 중앙에 있는 멀티 모르는 것 같거든요? 예 모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야를 한번 예 봤는데 예, 모르네요. 모르고 지금 딱 여기만 제거하면 이제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변현우 선수의 해방선이 5기 스테파노의 타락기가 3기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스캔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근데도 뭐 이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본인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려서 아 그리고 변현우 선수의 두 번째 사령부가 다섯 번째 멀티로 옮겼기 때문에 변현우 선수의 자원 상황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가스가 부족해요 많이. 아 변현우 선수 그 의뢰선을 기다려야 될 텐데요. 이거 살짝 위험한데요? 오화가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스테파노 선수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서 병력을 만약에 먹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아 살짝 불안해요. 지금 자극제를 한번 먹으면 네 지금 의뢰선이 없이 이렇게 공격을 오는 자신감이 되게 대단한데 아 근데 해처리를 잃으면 안 되죠. 아 빨리 밀었어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움직임도 좋고 딱 빠질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딱 오면은 스팀팩 근데 스팀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곰 같은데요 저 정도 빨간팀이면 지금 변현우 선수의 자신감이 엄청 대단한 게 지금 생산탭에 마린이 되게 소수로 조금씩 찍혀요. 그래서 이 병력을 잃으면 쭉 밀리거든요. 네 변현우 선수도 지금 병력에 체력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모습. 아 지금 저글링 돌리는 이런 판단 엄청 좋죠? 아 이건 굉장히 좋네요. 아 엄청 좋죠. 3-3업에 아드레날린 클렌저 저글링 엄청 세거든요. 이거를 아까 교전할 때 저 네 번째 멀티 쪽이랑 그때 돌려줬으면 끝났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스테파노 선수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많은 드론들을 이 멀티로 옮겨줘야 되는데 다 릴레이 채취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일벌레는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우와 이 저글링 60기가량 있고 지금 근데 테란이 아 드디어 의료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의료선 두 개 많아 다 썼는데도 지금 피가 안 좋아요. 아 변현우 선수 지금 다 왔는데요. 다 왔는데 지금 우려선이 없어서 아 이건 깨말못이라 모르겠네. 지금 다시 지금 경기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왔습니다. 울트라가 너무 세. 지금 얘 울트라가 세고 제가 보기엔 지금 스테파노 선수가 미네랄이 좀 남으면은 예 지금 스테파노 선수가 퀸을 뽑고 여왕을 뽑고 있는데 이게 되게 괜찮은 판단이에요. 되게 여왕이라도 뽑아주면서 수혈을 하면 아 지금 그리고 살모사까지 한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저거 해방선 하나씩 계속 잘리거든요.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스테파노 선수도 이제는 눈치를 챘을 거예요. 변현우 선수가 공격을 올 수가 없다는 걸 그렇기 아, 때문에 아 또 자극제 아! 거 크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울트라 리스크가 끊기는 거 좀 아프거든요. 아 근데도 아 근데 변현우 선수도 커요. 지금 만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좀 자극제 하나하나 먹는 한번 먹는 게 굉장히 커요. 아 또 저글링 돌아가는데 아 이 마린들 다 죽거든요. 아 이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아 플레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아 근데도 여기 남아있네요. 아 지금 또 일로 돌아가면은 이쪽이 행성 요새가 아니라서 SCB가 엄청 많이 잡히거든요. 아 지금 근데 변현우 선수가 되게 좋은게 병력을 잘 나눴어요. 양분을 잘하네요. 아우 3마리밖에 못잡았고요. 이런건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변현우 선수가 이제 의료선이 안 찍히는 걸 알고 지금 가스를 이제 부랴부랴 넣고 있는데 지금 이 베이스에 드론이 45개나 있습니다.
지금 아 쓸데없는 노동력만 많고 지금 일할 곳이 없어요. 지금 아 스테파노 선수 충분히 해처리 하나 더 지을 만한 아 여기 자원이 있었죠. 근데 여기보다는 저 위쪽에 위치한 베이스에 지으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에, 해설 서로 싫어하나요 이런? 네. 아 저희 서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좋아하지 않고 우리 저희 중요한 게 지금 같이 한 자리에서 해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아 저걸링으로 시야를 끈 후 여기로 공격하는 판단 버베르누 선수의 빠른 반응 속도. 아 울트라 리스크 느리지 아 아니 아, 살리기만 하면 돼요. 예 살리기만 하면 아 역시 여왕 사기 앤 저걸링이 다시 공격 갔죠. 아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좀 그 유령상 하나까지 지어주고 아 스테파노 선수 다시 게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게임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피말리네요. 이런 식으로 후반을 가게 되면은 일꾼이 더 많은 사람이 좋거든요. 왜냐면은 베이스를 그 해처리를 해처리나 커맨드 센터를 더 지을 수 있으면은 바로바로 자원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일꾼이 많은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 지금 예 저그가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변현우 선수는 일꾼이 24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캔에 쓰기에는 자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무조건 지게 로봇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노 선수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지금 병력 상황은 테란이 확실히 좋은데 아까 전에 그 피었던 그 죽은 병력이라 해야 되죠. 그런 병력이 많아서 지금 이제 우리는 4개밖에 없는데 아직도 지금 풀피가 아니에요. 그리고 베네노 선수의 유닛이 더 많을 수 있었는데 스테파노 선수가 저글링을 잘 돌려줘서 마린을 엄청 잘 끊어줬거든요. 아 이제 타락기가 있기 때문에 의료선이 의료선 견제가 안 통하고요. 울트라 리스크 하나 네. 견제 좋고요. 다시 네, 빼고 넣어주는 것도 좋고. 아 저글링 견제 스테파노. 와 아, 스테파노의 이거... 선수 아 지금 변현우 선수 지금 아 경기력이 너무 좋네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야 사령부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날아다니면서 지금 채취하고 있거든요. 이거 행성요새가 아니라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파노의 선수의 베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수도 이제 30 더 많아졌고요. 예 이제 아까 이제 일꾼들이 많았던 게 이제 빛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제 스테파노 선수 게스가 좀 남아서 이제 맹독충도 만들어줄 수 있는 모습. 앤 엉뚱한데 스캔을 썼죠. 여기 왜 스캔을 썼죠? 변현우 선수 병력 움직임을 보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그렇다 치기엔 지금 변현우 선수의 미네랄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아 지금 유령은 있는데 지금 저격을 써주고 있죠? 아 예 지금 변현우 선수의 판단이 좋습니다. 아 근데 스테파노 선수의 아 이거 저걸링 빈집 털이 아 많이 휘둘리네요 이거. 아 이거 너무 큽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테라는 한 방 딱 싸우려고 이제 마음먹고 가고 있는데 아... 자꾸 이제 뒤를 치고 있어요. 지금 아까 공격을 갔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테파노 선수의 저걸링이 시간을 많이 벌어줌으로써 스테파노 선수는 자원이 더 많이 쌓이고 더 많은 고급 병력이 충원되거든요. 아 테란 지금 보급구도 막혔어요. 지금 저글링이 하도 지금 본진에서 활기를 치고 있어가지고 이제 보급구를 더 지을 여력이 없어요. 지금 4개를 짓고 있는데 4개를 지어도 인구수가 다 안 뚫리거든요. 아 지금 건설 로봇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개 있는데 아 지금 변현우 선수 무조건 공격을 가야 됩니다. 그냥 엘리전을 가야 되는 게 더 이상 저글링에 시간 끌리면 스테파노 선수는 무리군주도 갈 수 있어요. 야 이제 병력 상황도 비슷해져가지고 아까처럼 테란이 병력 많지도 않아요. 아 지금 베네르 선수의 마지막 기회 스테파노 선수가 공격을 완전 망치지 않는 이상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병력 규모죠. 공격을 갑니다. 유령이 있긴 한데 지금 병력이 너무 많아요. 아 스테파노 선수의 울트라 리스크 메인 맹독충 저글링 이것도 이렇게 되나요? 지금 아직도 울트라 리스크가 세 마리 더 남았죠? 어? 저격? 그래도 저격으로? 아 근데 네. 이게 타락기가 오 변현우 선수의 좋은 컨트롤로 이거 지금이 아니면 타이밍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공격을 가지 않으면은 스테파노 선수의 이거 지금 돈이 많이 남고 있는데 지금 안 벗고 있는 거거든요. 자원 수입 자원 차이가 4배가 납니다. 4배. 아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거는 어렵죠. 많이 어렵네요.
아 지금 채팅창에서 정정당 나에게 코리아 서버에서 하자고 하는데 스테파노 선수도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하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죠. 네, 별 수 없어요. 이제 비행기 값을 내줬으면 불평하네. 이거를 깨도 많이 불리합니다 지금. 근데 이번 경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컨트롤 때문에 변현우 선수가 졌다기보다는 이게 게임을 읽어가는 판단, 흐름을 읽는 판단, 그리고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테파노 선수가 변현우 선수의 전략을 완벽하게 읽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병력이 이제 마지막 병력이 다 죽었어요. 근데 변현우 선수 아직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현우 선수 유령을 더 만들고 마린을 만들지만 이거는 이제 무리군주까지 찍히는 스테파노 선수의 지금 타락기가 많은 걸 보고 이제 적어도 이제 자원이 없겠다 이제 한번 이제 노려보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아쉽네요. 저격 써긴 썼는데 변현우 선수가 많이 잘 따라왔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초반에 불리함을 그치. 결국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GG.